오늘 만날 내 남자는요, 어떤 이유로 자신감이 확 벗겨졌는지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분당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28살 동갑 직장인들입니다. 저희 회사에선 매일 범죄와의 전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왜? 그 이유는 38살 노총각 차장님 때문인데요.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형광색 티셔츠, 조폭 셔츠는 기본, 불룩한 배가 강조되는 배바지, 휑한 머리숱까지 범죄와의 전쟁 등장신을 매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참다 못한 저희가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시냐 여쭤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야, 이거 너무 이쁘지 않냐? 아유, 신상 장만한 거잖아, 이거 신상. 아, 사장님, 그런 옷을 누가 입어요? 도대체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나 이거 옷 다 저 쿠땡에서 사는데? 사장님, 진짜 중년 아재 같아요. 아니, 나 아재라니. 나 왕년에 장혁이었어, 별명이. 와, 저 배좀 어떻게 하세요? 지하철 타면 자리 양보해 주릴 것 같아요. 배는 인격이라 괜찮아. 본인 입으로 장혁이라는 우리 차장님. 와. 장혁 씨. 네. 차장님 대신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아, 제 친구라서 괜찮아요. 네. 연애가 시급하지만 외모 관리도 연애 방법도 모르는 우리 차장님. 아. 차장님 때문에 같이 아재가 되어버릴 것만 같은 저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야, 아니 네. 솔라 씨가요, 사연 읽으시면서 몰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진짜 오늘 제가 매니저님 얘기를 네네. 참 많이 하는데 아우 좀 애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매니저분들이 또 모이면 탈모 얘기가 1순위래요. 아, 맞아요. 역시나 네. 또 오늘의 내 남자님도 이 휑한 머리가 또 고민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동창회를 나갔는데 네네네. 선뜻 반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 무슨 느낌인지 혹시 네, 동창회 아... 나갔다가 가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거든요. 어디서 보긴 봤는데 동창회에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저도 이제 나이가 워낙 적지 않다 보니까 전 진짜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아, 이쯤에서 저희에게 차장님을 의뢰하신 내 남자의 동료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차장님의 메이크업을 신청해 주셨는지. 저희 차장님이 네. 외모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외모 고민을 얼마나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따라 머리도 많이 빠지신 것 같다.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젊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진짜? 네네. 그래서 좀 힘든 게 있죠. 아, 그래요. 자, 저희가 영상을 또 봐야 동료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덜어야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나옵니다. 신발. 어우야, 저 뭐지? 저는 그냥 컨설턴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태현입니다. 저 지브라 패션. 예, 예, 예. 저 살짝 이렇게 보면 약간 예전에 결혼복 같아요, 저희. 저거 소화하기 힘든데. 다 연애하고 있잖아요. 다 100일 정도 됐나? 아, 꽤 오래됐죠. 연준 씨도 좀 있고. 저도 4년 넘었죠. 나만 없구만 진짜. 부럽죠. 부러운 건 부러운 건데 제 상황에서 그냥 뭐 못하고 있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누가 이제 본인을 저희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아마 제 주위 사람일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좀 왠지 회사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아, 외모 고민이. 외모 고민. 예전에 머리숱이 엄청 많으셨네요. 아, 약간 이제 옷이네요. 예. 아이고, 배 보세요. 아까 얘기하셨던 식습관, 그죠? 맞아요,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식습관 진짜 중요해요. 아, 눈꺼풀도 쳐주시고. 아, 비대칭 턱. 그렇네요. 턱이 또. 진짜. 그치, 2년 전부터 그랬죠. 예. 2년 전이면 이제 연애. 연애 이제 끝난 이후, 예. 마지막 연애가 끝난 이후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잘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여성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외모적으로 모자람이 없다고 보면은 괜찮았다고 하면은 저한테 다가왔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외모가 문제다?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거죠. 아니 아까 보니까 좀 마르셨을 때는 네. 얼굴이 인상 좋으시던데. 너무 좋으시던데요? 예. 진짜. 평소에 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외모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항상 많이 빠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예전보다 이제 살도 많이 쪄서 배도 많이 나오고 좀 풍채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좋게 얘기해 주시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바뀌지는 않으세요?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크게 차이는 없던 것 같더라고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네네. 뭐 뱃살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뭔가 스스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그냥 관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봤을 때. 네네네네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약간 좀 흥분하신 게 좀 매니저분한테 하는 얘기인 건 아니죠? 아, 저희 매니저님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요? 약간 비춰 보이셔서 네, 그래서 이입을 하셨구나. 네, 좀 이입이 되네요. 그래서 약간 좀 네. 올라오셨구나. 네. 네. 느껴졌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차영님 옷이 건달 같은데. 근데 저 셔츠는 이제 회사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 하와이인가? 아 세렝게티. 나무 무늬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얼룩말 같기도 하고. 괜찮잖아 이거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회사에 입고 오기엔 좀 과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입으라고 해도 안 입을 것 같아. 나라면. 아씨 그 막 이렇게 팔까 이거냐? 회사도 안 살 것 같아. 아 내가? 밴드에 이렇게 입으시면 아 맞아 사파리 사파리 예. 맞아 갔다 오셔도 갈까? 직원인 거 나 오늘 좀 휴가 내야 될 것 같아 직원이랑 헷갈릴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해본데 갈까? 네 마침 용인이잖아 여기 아 어제 쇼핑을 하신 거구나 야 저 본 옷 보세요 아 화려한 패턴을 좋아하시는구나 어이구야 어이구 씨 이거 괜찮은데? 나랑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독특하게 입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 네. 평소에 저의 의상 컨셉은 약간 댄디함을 좀 추구합니다 댄디? 웬만하면 진짜? 댄디? 진짜? 대디 아닌가요 대디? 대디함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저 옷들이 다 쿠팡에서 산 거예요. 전부다? 네. 전부 쿠팡에서? 예. 저희... 쿠팡이에요. 저희 매니저님도. 네. 매니저님도 쿠팡 회원이세요? 보니까 쿠팡에서 사시고 그 마트 네네네. 그곳에서 이제 대량으로 사시더라고요. 대량으로. 그러니까 이제 배가 많이 나오셔서 맞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급하게 산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또 몸이 그렇게 되면 이 패션에도 이렇게 좀 막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막 입고 막 그 하더라고요. 예. 아니 사장님 근데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이거 항상 차고 다니시던데 어디서 받으세요? 아 이거 저희 연애할 때 선물 받은 거지 뭐. 2년 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년? 3년 됐지 아마? 예? 2, 3년? 2, 3년 된 거 아직 차고 계시네요 내가 아직도 못 잊어줄까 봐? 예. 아니야 아니에요 전에 이제 연애했던 친구한테 받았던 선물인데 값싼 건 아니니까 그래서 냅두긴 아까워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헤어진 지 2, 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헤어진 지 2, 3년이 지났는데 전 여친한테 받은 그걸 매일 하는 남자한테 호감을 느끼겠어요? 모르죠, 이게 그 전...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나중에 이게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건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이게 뭐야? 했는데 전 여친한테...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욕 나오죠. 새로 여자를 만나면 그럼 이제 욕 나오죠. 청산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 총 뭐야? 갑자기 총을 왜... 어? 어? 뭐야? 어, 다른 무슨 일을 하시나? 뭐야? 총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야. 어? 아이고, 어디 가? 저녁거리 잡으러 가시나? 뭘 줘? 어? 아이고야. 뭐야, 뭐야? 어, 총이 되게 많으시네?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는 줄곧 갖고 놀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 사고 싶다가 쌓였던 거라서 어, 이제는 한번 사봐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권총 한 자루를 산 게 이게 스노우볼이 돼서. 저렇게 총을 좋아하시면은 직업군인 하시지. 500원 확실히 넘고 1000 정도는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아, 여성들한테는 아, 명품백? 보통 제가 영화를 보고 영화에 나온 총들을 주로 사요. 그러다 보니까 만질 때마다 약간 영화에 나온 총기를 만지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죠. 여자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들어드릴게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취미일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취미일 수 있죠. 근데 존중해 줄 수 있죠. 네, 존중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든지 맞다. 선을 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지금 조금 위험해 보여요. 아,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사실. 너무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고 아. 그리고 뭔가 저런 총이 사실 막 쉽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구하는 과정과 그걸 또 구하고 나서 얼마나 또 귀하게 모시겠어요, 그 아, 총을. 그러면 선을 넘은 운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선을 넘은 궁금해서 연애 못하는 이유가 자꾸 나오니까. 근데 차라리 네. 운동은 네. 뭔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괜찮죠. 근데 아,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아, 되는데. 예, 그렇긴 해요. 네, 거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네. 아. 뭐 하시죠? 예. 다정한 목소리로 나가셨죠. 네. 수고하세요. 아. 아이고 국밥. 아, 국밥 좋죠. 국밥 드세요? 떡국밥. 아, 저 국밥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아. 예. 어? 아이고? 호주? 아, 저건 아닌데. 아, 저 조합은 아. 와. 혼술하시는구나. 아. 오! 와, 대박. 아, 너무 숙하시네. 야, 영화까지? 아이고야. 아, 저 표정 어떻게 해요? 자기 자. 찐이다, 찐. 자기 자신이 취한 저 표정. 찐이다, 저 표정 찐이었어요. 아. 이게 배꼽 아래로 내려인데 거 저거 거다 각색 빨고 이거 걸 왜? 야 괜찮아? 너 만나면 돼. 와 한 병 다 마시는. 아 술도 잘하시나 봐요. 술 정말 많이 드세요. 아 진짜요? 네. 탈모에 술 진짜 안 좋거든요, 사실. 맞아요. 무슨 술이요? 고독이죠, 고독. 고독한 느낌이라는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술을 찾는 것 같아요. 완전 저 패키지죠, 아재 패키지. 아재 패키지. 국밥에? 국밥에 소주. 혼술. 아우. 야, 큰일 났네. 아, 이제 드시고 눕고 운동도 안 하시고 아니 관리를 좀 하셔야지 이제 뭐 두피 모발도 좀 날아가지 않고 좀 그럴 텐데 큰일이네요. 본인 스스로 조금
빠르게 그죠? 네.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자존감이 되게 떨어져 보였어요. 연애가 끝나고 좀 새로운 연애를 갈구하시는데 그게 네.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시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봐도 이제 뱃살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가 바뀌니까 네. 더 자신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이 없기에는 아까 그 미소는 그거는 그 진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네. 취한 그 제대로 취하셨더라고요. 예. 저 궁금합니다. 그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오시면 제가 이제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그 미소 과연 뭐였는지. 내 남자의 고민 그리고 눈에 밟히는 단점들은 메이크업이 될 수 있을까요?